마마 그래도 가리셔야 하옵니다. 허면 내 백성들처럼 이것을 국과 밥과 함께 먹어봐야겠다. 결정하였다. 이것 최상군 것이 더 낫다. 마마, 어찌하여 그렇사옵니까? 너희들이 직접 말해보거라. 제가 그 연유를 압니다. 그래. 그것 봐라. 뻔한 일을 놓고 쓸데없는 일을 벌이다니 자승자박이 아니냐. 음식이 무엇이냐. 음식이란 전통이야. 제값 것들이 감히 어찌 우리 집안을 넘봐. 헌데 어찌된 일일까요? 국을 드시고 가려내셨으니 거기서 확연히 차이가 난 게지. 타락을 놓고 끓이는 우리 집안의 설렁탕 맛을 어찌 따라가겠어? 허나 실은 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어? 왜? 백성들이 그 귀한 타락을 어찌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가지에 맞게 넣지 않았습니다. 훌륭하다, 훌륭해. 헌데 그런 방도를 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정도였단 말이냐? 왜 상궁마마님들의 찬이 아니라 국으로 판가름이 난 거지? 찬으로는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 없어서 그러셨다잖아요. 분명 장금이가 묘안이 있다고 했는데 장금이의 묘안이 통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묘안은 무슨? 혹 왜? 장금이가 다시 미각을 잃은 게 아닐까? 그런가? 그래서 한상군 마마님께서 그 연유를 아신다고 한 걸까? 그거다, 그거야. 설렁탕은 오래 끓여야 한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헌데 왜 그리 늦었느냐? 좋은 뼈와 고기를 얻고 싶어서. 왜? 금영이도 분명 좋은 것으로 할 것이고 꼭 이기고 싶었습니다. 이번 과제가 무엇이었느냐?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새로 만드는. 백성들이 좋은 뼈와 고기로 탕을 끓여 먹을 수 있느냐? 백성들이 네가 비법이랍시고 말한 타락을 넣어서 끓여 먹을 수 있느냐? 백성들이 설렁탕을 먹는 이유는 좋은 뼈와 고기를 먹을 수 없기에 잡뼈를 우리고 또 우려 그 뼈에서 모든 것을 다 빼내 맛에서나 몸에나 좋은 것을 먹기 위함이다. 헌데 넌 오로지 이기겠다는 마음에 음식에 대한 기본 자세를 다 내팽개치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면서 좋은 머리로 편법이나 생각해낸 것이 아니더냐. 내일 일찍이 네가 수출 생각해내고 광천수를 생각해내 냉국수를 만들고 어선경연 때 숭채만두를 만들어내는 재기를 높이사 너에게 맛을 그리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그 재기가 오히려 너에게 독이 되어버렸구나. 정성과 마음을 다 버리고 좋은 재료와 비법만 찾아 헤매는 그런 아이였더냐? 마마님,
중전마마께서 의지하고 계신 부모상궁마마님께서 지금 편찮으셔 요양 중이시다. 그분의 수발을 들 수락관 나인이 필요하다 한다. 네가 가거라. 마마님, 마마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가 보거라. 마마님, 마마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곧 다시 경합이 벌어질 텐데 정상국 마마님의 뜻을 이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안 된다는 것이다. 하오나 마마님, 나가거라. 마마님, 마마님, 마마님. 실은 정상궁 내가 제조상궁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하여 경합을 무산시키기로 했었다. 그냥 일을 진행시킨 것은 주상에 추진하는 현령과와 같은 뜻으로 보여져 주상의 일에 힘이나 보탤까고 한 것이다. 헌데 오늘 보니 제주에 큰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을 붙인 듯 보이더구나. 탕이라는 음식의 기본인데 거기에 드려야 할 정성을 타락 같은 것으로 대체하라는 자가 주상의 수라를 맡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별 의미도 없어 보이나 어쨌든 치르기로 한 것. 내 빨리 마무리할 것이니 그리 알고 더욱 정진하라 이르거라. 괜한 짓은 하여 망신을 톡톡히 당했소이다. 마마님, 마마님, 한상궁 마마님께서 장금이를 중전마마 보모상궁님께 가라하셨습니다. 일이 이렇게 됐다 하여도 잘해보고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재료를 구해보려다가 그리 된 것입니다. 어찌 그리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매실은 장금이의 생각이었다는데요. 의욕이 과하여 실수를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안 됩니다. 경합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러기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변할 마음이라면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과하지 않습니다. 경합이라는 상황은 궁에서 가장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에서 흔들릴 아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궁이라는 데는 여러 곳에서 힘을 뻗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협박을 해올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회유를 할 수도 또 어느 곳에서는 큰 부를 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저는 마마니처럼 장고로 가겠습니다. 마마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잠시 생각을 잘못하였습니다. 마마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기본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다음 경연은 어쩌시려고요? 또 지면 끝입니다. 네가 나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 참이냐? 마마님, 떠나거라.